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제발 팔복이라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럽니다. 자, 복을 받은 자들은 뭐를 깨닫는다? 아,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 영이 부족하다. 영이 가난하다.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 성령을 받은 자다. 그래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복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영이 가난하다. 내 마음에 아직도 이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를 깨닫고 스스로 애통하는 자들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애통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온유하게 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온유한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영어 성경 우리 한국말은 그냥 온유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meek라는 말이 나옵니다. meek. 복을 받은 자들은 자들아 너희는 미크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 미크를 우리 한국말로 온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크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에 정확한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미크는 영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세게 주장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좀 수줍어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온유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아주 자기 고집을 있는 대로 피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어. 그래서 복을 받은 결과가 고집쟁이들이, 고집불통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 meek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글. 고린도전서 13장에 여기 보면 5절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자기 주장만 세우려고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무례함이 없어진다. 이거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따지면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잠깐 보면 사랑은 does not seek, 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Its own, 자기 자신만의 주장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점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 즉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 그들이 그들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나중에 이 지구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이 오염된 더러워진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돼서 이 지구를 블랙홀 배고죠, 그렇죠? 불못 블랙홀에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지금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이 미세먼지 좀 보소. 예.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아마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7살 때니까 72년 전에는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서 밤에 그게 마당에 자리를 깔고 다 누워서 보면 뭐가 보여? 은하수가 보였어. 아직. 좀 뭐 한국에서는 은하수 보기 힘들죠. 그렇죠? 몽고 가면 보인대요. 몽고. 공기가 깨끗해서. 하늘이 엄청 멋있는데. 자, 그래서. 자, 그런 새 땅을 무엇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좀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새롭게 창조된 에덴의 동산과 같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상속을 받게 된다. 거기서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완전히 정상적으로 번역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의가 뭐예요? 의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의가 바로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들 마음 속에는 그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어. 우리는 배워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을지라도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그 조건적인 이기심, 욕심이 그대로 어떻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가진 사랑은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계명 준다. 세계명이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 딱 들으면 저는 막 자신 없어. 어느 정도 사랑할 마음은 있지만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그런 자신 없어. 그런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약속. 예. 박수 쳐요. 예. 이왕 탁 더 세게 치면 유전자 더 잘 켜지지. 예, 그렇죠. 예.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박수가 나올 때, 그때가 내가 생명을 받는 때 아니에요. 네, 유전자가 확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줄이고 돈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무엇에 의에 생명에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내 속에는 정말 없구나라를 깨닫는 첫 번째 그 단계고, 이제 이거는 지금 네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는 이제는 내가 나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가져봤음 하는 것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제일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추구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의 그 하나님의 그 내 이웃을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나도 가지고 싶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 속에 더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하죠.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돼?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배부를 것이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내가 더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꾸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속에 넣어주실 때, 네. 그렇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사무 뭐 이런 복잡한 일로 저는 그 복잡한 일에 일 자체가 싫어. 그래서 막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다 맡겼어. 그러니까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또 우리 집 사람은 못한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컴퓨터도 뭐 하고 뭐 세금이 어떻고 막 복잡해요. 저는 막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밖에 없어요? 네. 성경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거 뭐 성경 공부하고 운동하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는 게 제 삶이에요. 다른 걱정은 다 맡겨버렸어. 그 맡기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야, 우리 집 사람 성격대로 이렇게 하나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근데 막 그것도 뭐야? 그것도 다 맡겼어.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굴러가고 있다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바쁘니까 저보고, 여보, 물 한 잔 또 부탁해. 그럼 저도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 한 잔 떨어가기가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딱 먹어. 그렇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속으로 짜증 나면 또 겉으로 짜증을 표현할 수도 없고. 왜? 이왕 지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물 한 잔 떠다 주면서 스트레스를 또 더 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유전자 떠. 물 한 잔 떠다 주면서 유전자 꺼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옛날에는, 에이씨. 물 떠서, 야! 내가 뭐 기분은 별로다 이런 힌트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거 알아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미안한 거 알아라. 그러면 이제 주 사람이 물 마시면서 여보 미안해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성경 공부를 자꾸 하면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야, 그것도 아니잖아. 미안한 거를 알아라.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물을 떠다 주면서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참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까진 못 갔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물 떠다 주면서 절대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물을 떠다 줄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아 우리 남편은 참 나를 사랑하고 정말 물을 떠다 주고 싶어서 떠다 주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물 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물 떠다 물이 먹고 싶다는 거를 먹고 싶을 만한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쉽더라고요. 제가 물 먹고 싶을 만할 때 물 마시고 같이 떠다주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 마시고 이제 부탁하기 전에 한 잔 떠 가지고 옆에 갖다 놓으면 감동을 받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참 했더니 요즘은 저를 엄청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 이야. 그러니까 물 따다 달다 그럴 때. 좀 미안한 줄도 알아.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면, 그래서 그 이 배부를 것이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뭐예요? 아 정말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 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참 부드러워지고 점점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이게 단계가 점점 한 단계씩 어떻게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요게 점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즉,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으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드디어,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구나. 라는 긍휼한 생각이 되기 시작해. 남들이 불쌍한 생각. 아, 이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그러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족한 나를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아직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아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해서 꾸짖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뭐예요? 불쌍하게 보여 놓아주시는 분이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사단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악령에게 좋은 기회예요. 뭐 하기에 좋은 기회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악령은 나를 어떻게 다그칩니까? 하나님이 악령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뭐라 그러게? 네가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딱 이렇게 조건적으로 다그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 김화백 요즘 살 찐 것 같아? 예. 예? 살이요? 예. 한두 달 사이에 한 3kg 정도는 먹었습니다. 3kg 정도? 이야. 조심하세요, 이거. 나중에 돼지 될지도 몰라. 박수! 아. 예. 예. 혈색 뭐 이런 게 뭐 싹 완전 건강색이 있나?
아, 진짜 형편 없었어요. 아이고. 자, 아유, 좋네요. 싹 걸어 들어오는데, 우와. 자, 자,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단계. 이제 여섯 번째 단계는,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이제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런저런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복잡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 그렇죠. 불안, 이제 그래서 남을 불쌍하게 볼 줄도 알고 하니까 남이 불쌍해지면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는 없어집니다. 남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정결하게 된 자로다. 그러면 너희가 뭘, 누굴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겠다. 이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같이 부족한 이 인간을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을 자꾸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이제는 사람들을 불쌍히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네. 일곱 번째 단계, 예, 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화평케, 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평안한, 화평한 사이가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다른 말로는 화목한 사이가 아니야.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편하고, 이제, 그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아주 좋은 단어를 씁니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무슨 사람이 되었다?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협조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을 하면. 그래서 또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란 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중우 씨의 마음 속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건 왜 갈등이 일어나? 마음 속에서 참 나와 뭐요? 거짓 나의 갈등. 즉,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와, 담배를 끊고 싶은 나. 담배를 끊고 싶은 나가 참 나죠. 그것은 누가 형성시켜준 납니까? 하나님이. 예. 그리고,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난 담배 절대로 안 끊을 거야. 라는 나는 누가 만들어 놓은 나야? 악령이 만들어. 그 두 나가 원수가 돼서 계속 싸웁니다. 그 갈등이라 그래. 그 갈등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뭐를, 그 마음. 그래서 그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마음에 뭐를 이루어 줄 수 있다? 평화를 이루어 줄 수 있다. 그래서 peacemaker.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나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죠. 지금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싸워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의견 충돌이 있고, 이때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이게 깨지는 거. 그렇죠? 그러나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 의견이 분열돼 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서로 갈등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평화로워진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살아 있어야 될 사람, 참으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살아 있어야 될 사람. 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곱 번째.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이제 일곱 번째. 성경에서 일곱 번째 단계, 그러면 그거는 완성 단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완성된 인격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을 만나보라.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예, 악령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악령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면 악령이 그 사람을 아주 괴롭히기 시작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중상모략을 시키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주 힘들게 핍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 너희들이 복을 받으면 너희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 이 핍박을 제일 많이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왜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오기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쳤어.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다가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정반대쪽의 하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평화. 네.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중상모략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피스메이커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최고로 많이 받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잘 살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조건적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틀렸다고.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는 그들 천국은 누구들의 것이다? 천국은 저희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맨 첫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저희의 것이며가 누구에게 해당됐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은 저희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내가 그거를 깨달은 것이 제일 첫 단계였고 지금 이 단계는 뭐예요? 이거는 가장 성숙한 단계가 다 같은 거야, 그렇죠? 천국은 너희의 것이요. 성숙해도 뭐예요? 천국은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숙 단계를 가지고 차별되어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 날아가면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 단계가 높을수록 뭐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상급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건 참 저는 불편해요. 그럼 무슨 상을 주는지. 상이 더 많대요.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상은 뭘까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것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들의 조건적 이 세상의 개념을 성경에다가 적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말 더 잘 들으면 더 좋은 걸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산상보훈에서 보니까 초보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의 성숙한 단계, 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상급이 뭘까? 성경에는 무엇을 상급이라고 그랬나? 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거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 성금이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무엇이 상급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엇이? 나. 너는 그 당시는 아브라함, 이 세상에 아브라함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은 뭐예요? 큰 아브라함이 받은 큰 상급을 받으신 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걸 자꾸 세상적으로, 조건적인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더 착하면 상이 더 많고 덜 착하면 상이 조금이고 그러면 뭐 하늘나라 가도 스트레스 받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상급이라는 단어의 뜻과 우리가 이 세상에, 조건적인 세상에서 사용하는 상급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10절까지, 이, 여기 이제 8단계죠. 그렇죠? 이, 핍박을 받는 데서 일단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복을 엄청 받으면 결국은 핍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거든
그때 어떻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뭐예요? 하게 된다. 너희가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을,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이 전혀 없으면 기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핍박이 전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박 안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뭐, 이 사람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정도면 악령들이 그냥 별 무관심하게, 뭐, 너 정도야 피렴이니까 내가 방해할 필요 없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다 성숙하고, 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때는, 나의 뭐가 나타나니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변했네. 아시겠죠?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아주, 아주 개차반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더니, 저렇게 변했네. 야, 그 하나님 믿을 만한 건 모양인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그만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면, 사단도 그걸 알아보고 악령들도 알아보고 나를 어떻게 핍박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영적으로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돈도 잘 벌게 되고, 이런 얘기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댕기는 이유가 상당히 세속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를 나가서, 헌금도 잘하고 십일조도 잘 내고 예배도 부지런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여줄 거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복, 생명을 몰라.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를 모르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인이 되면 사단이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건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댕기면서 아, 사업이 번창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 아, 너도 예수 열심히 믿어봐. 사업 잘 될 거야. 이 정도지 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악령들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바라는 게 악령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참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화평
경쾌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평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면 이런 게 없어지고, 그렇죠? 내가 이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다 맡기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불안해하시더니 이제 정말 암에 걸리고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귀중한 무엇을 남기고 가는 겁니까? 영적 유산이라 그래. 그건 돈보다 더 귀중한 유산이죠.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할 때는 기뻐하고 뭐요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요 상이 크니라. 자 전에 있었던 모든 누구들을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들 다 핍박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래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귀중한 존재다. 소금은 조금만 치면 뭐요? 맛이 살아난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